최강 시사 서영민의 눈. 네, KBS 서영민 기자를 위해서 로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여자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시네요. 서영민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아, 인플레 그리고 돈 찍어서 부양하는 거 이거 계속하자. 갚지도 말자. 뭐 이런 종류의 조금 이상한 경제학 얘기입니다. 갚지도 말자? 네네. 아, 이거는 뭐 인플레를 용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갚지도 말자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예. 한 사람이 예. 노벨상 받은 폴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 교수가. 네네. 이미 1년 전에. 예. 뉴욕타임즈에 칼럼으로 많이 기고를 하십니다. 칼럼니스트기도 네. 하고요. 지난 예. 3월에 그 인플레 겁먹지 말라는 글을 썼었죠. 예. 그 부양책 때문에 인플레 발생하고 이게 미국 경제 약하게 할 거라는 공포파리에 당하지 마라. 이거 일시적이다. 근데 사실 1년 전에는 예. 여기서 더 나가서 예. 영구 부양책.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냈었습니다. 아. GDP 2%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매년 돈을 찍어내고 예. 이걸 인프라에 투자하고 예. 그리고 갚지 말자. 다음 미국 대통령은 이걸 해야 된다. 갚지 말자. 네네.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성장률이 올 것이고 네. 그걸 통해서 캐시플로우 돈이 창출이 되니까 네. 어차피 그거 이자만 갚으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이자도 저금리니까. 근데 예. 사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4.2% 지난달에. 네. 예. 그렇죠. 올랐죠. 뭐 네. 예. 독일도 2.4. 우리도 어제 발표된 데 2.6. 예. 다들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럼 사실 걱정할 만도 한데 아마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 지금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예. 재무장관 자넷 옐런 입장도 같고요. 인플레 예. 걱정하지 마라. 일시적이기 때문에 예. 돈 계속 더 쓰자. 그렇죠. 예. 예. 일시적이라는 학자들이 있고 네. 아유 걱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인프라 부양책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또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3월에 통과된 1.9조 달러와는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 지금 인플레가 오고 있고 미국 성장률이 6-7%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미국이. 21조 달러의 GDP를 네. 가진 나라가. 네네. 예. 이미 그렇게 6-7% 성장하는 게 그 지난 부양책 때문인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태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4조 달러 두 배입니다. 아, 네 개 더 태우네, 네 개. 아, 이번에 우리로 치면 네. 한 5천조 원 되는 거예요. 예. 인프라에 쓰자는 건데 한 예. 반 정도는 뭐 도로, 집, 태양열, 전기차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에 쓰자. 예. 또 나머지 반은 또 뭐 교육, 헬스케어, 고용 안정책 이런 물리적이는 않지만 인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런 제도에 쓰자 이러고 예.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원이 문제일 텐데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네. 증세를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증세하겠다는데 그 증세계획도 다 발표를 했거든요. 예. 요에 상응해서. 근데 예. 증세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될 거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짧게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공화당이 일단 네.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거기도 이제 정경련 같은 비슷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반발이 있죠. 2년에 한 번 선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고요. 예. 장기적인 증세는 몰라도 당장은 어려우니 일단은 돈 찍어서 먼저 쓸 거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조만간 100% 넘을 거고 빚이 늘 거다. 이쪽으로 갈 거다 얘기합니다. 로비스트들이 네. 워낙 또 강력한 나라고 로비스트와 관련된 법이 합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렇게 돈 찍어서 계속 네. 쓰겠다. 네. 그래도 아무런 이제 별 상관이 없다. 그런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바이든하고 폴 크루그먼이 지금 행동이 비슷해요. 그 폴 크루그먼의 제안과 바이든의 정책이 비슷합니다. 바이든 논리는 일단 들어보면 낙수 효과 없다는 겁니다. 예. 경제 키우는 방법이 위에서부터가 아니고 아래나 중간에서부터다라고 최근에 말했어요. 예, 소주성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네, 어디서 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예. 인프라 투자에서 미국 경제 성장 기반을 정부가 닫고 예. 그렇게 해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겠다. 이거 정부밖에 못한다. 근데 이 얘기를 1년 전에 그 크루그먼 한 얘기랑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GDP 2%에서 영구적으로 찍자. 2%가요. 지금 4조 달러를 10년 동안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략 한 2% 가까이 됩니다. 예. 비슷하죠. 공공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거 그것도 맞고. 그래서 사이클상 불황이 좀 더 짧아지게 하고 전반적인 성장률을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크루그먼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동성 함정 시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굉장히 예. 이상한 시대. 인플레가 없고 그래서 저금리 뉴노멀 이런 얘기로 설명하는데 돈 찍어서라도 이 유동성 함정 통과할 수 있고 벗어나서 GDP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이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이 한 20년 동안 이상하게 임금도 안 오르네. 인플레이션도 안 되네. 네.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빈부 격차는 벌어지고 대기업에 계속 집중되네. 이게 이제 선진국 모두의 네. 한국까지 포함한.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일본을 담고 있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선진국들의 모든 고민이잖아요. 재밌는 게 크루그먼이 일본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논문에서. 예. 왜냐하면 일본 사례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장 참여자들이 통화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일본 지금 200%가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위험에 250% 됩니다. 예. 네. 위험하다는 뭐 얘기는 전혀 없고 위험의 신호조차 없거든요. 매우 안정적이거든요. 엔화가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 뭐 알 수 있죠. 네. 네. 그런 거를 따지면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몇 년 동안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경제부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이야기예요. 네. 이 뉴 노멀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기존의 방식대로는 기존의 경제학 가지고는 이게 안 됐거든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 네. 네. 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리 서머스 같은 하버드 경제학자. 그 빌 클린턴 네. 때 재무장관 네. 했었던 사람이죠. 이분은 지금 반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레리 서머스는 지금 계속 네. 그 인플레이션 온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사실 있고요. 사실 잠재 GDP 실제 GDP 차이를 보면 지금 예. 정부 부양책 넣은 걸 생각하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인플레 온다. 예. 미중 충돌 이후에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인플레 온다.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하면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진다. 세율 인상하면 일자리에 부정적이다.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반론이. 그렇습니다. 반론은 네. 많은데 네. 근데 이제 명확하게 사실은 이게 논쟁거리고 사실은 네. 학자들도 그게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마저도 명확하게 알면 네. 우리가 경제 위기랄지 불황이랄지 네. 이런 게 안 오죠. 그렇죠. 사실은 모르니까 네. 온단 말이죠. 오고 난 다음에 또 타개책을 생각하고 네. 타개책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또 우려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이 예. 아니면 또 폴 크루그먼이 자기 주장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앞으로 뭘 봐야 될까? 이런 식의 정책이나 주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 보려면 예. 일단 진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그렇습니다. 요걸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이거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빚을 늘릴 수 없죠. 게다가 예. 정부가 진짜로 돈을 써서 이 돈이 허투루 써지지 않고 성장을 일으키는데 그 사용이 되는지 그렇죠. 실제 결과가 좋은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재정 승수 네. 효과인데 네. 이 재정 승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이제 정부는 네. 노력을 유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능해야 되죠. 네. 예. 마지막으로 기축통화국이어야 된다는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억울한 얘기인데 예.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돈을 이렇게 찍었으면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네. 경제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세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 같은 나라는 네. 가령 그렇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네.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득이 늘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증세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 건전성에 네. 대한 외부 시선이 예.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다만 잘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균형점을 찾아서. 그리고 미국이 네. 성장하면 우리도 곁불질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당연히. 4%로 연간 성장률이 예. 높아진 것도 예. 미국 영향이 크거든요. 수출 늘어나서 인 경우가 70%니까. 중국에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에 네. 가서 중국이 또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글로벌 밸류체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좋으면 중국이 좋고 한국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6%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 예. 원하는 숫자를 예. 내겠죠. 원하는 숫자를 낼 것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지금 6%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21조 달러의 6%면. 맞습니다. 그 인플레 예.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예. 이러고 있고 예. 미국은 또 지금 부양책을 더더더 쓰겠다고 하니 참 예. 이상한 시대기도 하고 경제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니 경제부 기자들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힘듭니다. 예, KBS 일라디오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최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경쟁.